혹시 몸이 좀 안 좋지 않아요?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네, 몸이 안 좋아서 한 거의 한 2년 정도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하시는 일은 없고 뭐 앞으로 계획하신 거 있어? 뭐 문서운이 보이는데? 아,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좀 몸 쓰는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문서운이 보인다고. 지금 어머니랑 그 얘기하신 어머니랑 같이 지금 카페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할까 말까 한다고? 예, 그거 때문에 왔습니다. 문서는 잡혀있고 가을쯤에 찬바람이 나면 그걸 문서를 잡는다고 그래. 어? 근데 카페는 어머니랑 같이 할 거예요? 예, 어머니랑 같이 하고 뭐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는 아니고요. 일반 동네에 있는 카페를 할 건데 그거를 조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근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해도 되는지 맞는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 안 될까 봐. 잘.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겠어. 카페 쪽. 일단 저도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셔? 하면 잘 돼. 걱정 말고. 지금 본인이 몸도 많이 아팠었고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해보면 괜찮아요. 해도 되겠어. 근데 본인 혹시 이혼했지? 예, 좀 몸 아프기 전에 한 2년, 2, 3년 됐어요. 그치. 애기는? 애기는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요. 엄마가 키고? 아니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어요. 본인이 애기를 키우고 있어? 예. 힘들겠네. 제가 2년 동안 아파서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혼한 지 꽤 됐는데 뭐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앞으로 좀 뭐 제가 재혼 같은 거. 아, 본인이 재혼한다고? 네, 그런 거를. 여자는 그냥, 그러니까 여자는 없는데 앞으로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그 말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생겨도 재혼을 해도 되는지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해서. 그렇지. 처음에 이 와이프한테 튀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예. 그렇지. 그래서 지금 두려운 마음도 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는 싶은데 좀 두려운 거지. 여자는 있어요. 여자는 들어온다고 보여. 근데 재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좀 딸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재혼하면? 딸한테는 괜찮아도 꼭 재혼이 하고 싶어? 아니, 재혼이 꼭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남자 혼자서 딸 키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긴 하지. 그래서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애한테. 그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치, 원래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 하는데 이 본 엄마한테는 못 보내고 지금 뭐 남자친구 생긴 것 같은데. 하긴 남자가 뭐 한둘이었어? 그리고 바람나서 이혼하지 않았어? 맞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혼을 하고 나서 남자친구가 바로 생겼는데 이혼하기 전부터 그 전에 있었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한 번은 제가 그 아이폰 와이프 거를 이혼하기 진짜 직전에 막 팔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뭐 의심은 가는데 뭐 제가 뭐 의심만 가는 거고 아직 증거는 없으니까. 근데 뭐 안 본 지도 오래됐고 처음에도 애기 보러 몇 번 오다가 근데 애기 보러도 안 오고 연락도 안 해서 그래서 뭐 별로 욕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욕할 필요는 없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근데 지금 재혼을 한다고 바로 여자가 바로 나오진 않아. 근데 한 2, 3년? 이때 되면 재혼을 하고 싶다면 할 수는 있어. 본인도 그러고 아이도 그러고 오는 그 분도 그러고 세 분에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을 거야. 그냥 안 하는 게 낫네. 그냥 연애만 하고. 안 하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좋아. 사실은 여기 온 것도 저희 어머니가 자꾸 가보라고 해서 못 먹었는데. 엄마가? 예, 어머니가 여기 뭐 엄마랑 모시고 오시지 그랬어.
아니 제가 몸이 자꾸 아프고 계속 뭐 이혼도 하고 막 안 좋은 일도 많으니까 어머니가 여기 뭐 이거 촬영하는 거 뭐 구독자인데 무료로 우리 전 봐준다고 신청 다 했다고 가보라고 해서 내가 온 거 얼떨결에 온 거 얼떨결에 왔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카페가 그러니까 잘 될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선생님이 뭐 잘 될 것 같다고 해보라고 하시니까 괜찮아요. 해봐요. 성공할 수 있어. 잘 해봐서 잘하고 또 궁금한 거 제가 궁금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잘 될 거예요. 네. 열심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